안녕하세요. 제천 바이솔롱베입니다. 네, 돌단풍입니다. 예쁘죠? 네, 저희 마당 한쪽에 제가 화분에서 키우는 아이입니다. 너무 예뻐서 영상에 담았습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은요, 지난 바이솔 자구들 엄청 나옵니다.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이 아이는 어파인 바이솔이에요. 이 아이 역시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아이는 겨울에 굉장히 월동에 좀 약합니다. 네, 겨울 지내면서 불안불안했어요. 제가 하우스에서 키우는데도요, 이 아이들은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. 색깔도 이 아이는 좀 물든 것 좀 많이 보여주고요.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. 제가 작년에 이거 자구 떼어서 심은 아이거든요. 이제 화분에 꽉 차면 굉장히 예쁘겠죠. 그리고 이 아이는 1년 내내 좀 이렇게 푸른빛을 많이 보여주는 예, 바이솔입니다. 예, 대박 얼큰이 바이솔입니다. 덕스턴 선셋입니다. 덕스턴이라고도 하고요. 또 선셋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네, 저는 구입할 때 덕스턴 선셋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아이 작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구입했을 때. 근데 굉장한 얼큰이더라고요. 자구들 좀 보세요. 여기서 뿡, 저기서 뿡, 네, 뿡, 뿡, 뿡. 네,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기특하죠? 그리고 이 아이도 역시, 색이 좀 많이 빠졌어요. 네,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여무신입니다. 여무신이 아닌 것 같죠? 색이 다 빠져서요. 보통 이렇게 색이 빠질 때는 여름에 많이 빠지는데요. 이 아이 지금 한 15cm 분에 제가 작년 여름 지나고 심은 아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. 네, 자구들을 자꾸 내어주니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여무신 많이들 좋아하시죠? 이 아이 정말 예뻐요. 그런데 이 아이도 겨울을 조금 힘들게 나더라고요. 네, 참고하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. 네, 흑거미 바이솔입니다. 지난 영상에 거미줄 바이솔, 왕거미 바이솔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요. 이 아이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흑거미 바이솔입니다. 차이점이라면 위에 부분에 거미줄 그 형태를 이루는 게 이 아이는 보일 듯 말 듯 좀 작게 연그러지더라고요. 그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아이 역시 정말 자구들을 위에 뭐 꽃송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. 네, 붉은 바이솔입니다. 붉은 바이솔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사진에 보시면 현재 이 모습이 정상이거든요. 빨간 모습이.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또 물이 빠져버렸어요. 예, 제가 물을 준 것도 있고요.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구 나오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유독히 물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. 붉은 바이솔 정말 예쁘죠.
이 아이 진짜 번식의 여왕입니다. 네, 붉은 바이솔은 국민 바이솔 중에 하나죠.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. 네, 추천드립니다. 들이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이 아이는 문어 바이솔입니다. 너무 예쁘죠? 문어 바이솔이 저한테 또 있는데요. 네, 사진을 보시면 네, 이 아이는 정말 예뻐요. 이 문어 바이솔이 러너라 그러죠. 줄기가 이렇게 길게 쭉쭉 늘어져서 자구를 단다 그래서 문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네요. 볼수록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. 아주 예쁘고 정말 탐스럽습니다. 네, 잉글랜드 칼카레움입니다. 이 아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하트 바이솔하고 너무 비슷합니다.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사진 비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. 근데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잉글랜드 칼카레움이 약간 입장이 좀 짧더라고요. 네, 사소하니 차이가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. 네, 이 아이도 자고 나온 아이는 역시 물이 좀 빠졌고요. 네, 자고가 안 나온 아이들은 색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겨울 월동을 굉장히 잘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조비바바 휴페리입니다. 이 아이는 자구를 내어주지 않고요. 자체 몸으로 이렇게 분지가 된다 그러죠. 네, 그렇게 크는 아이예요. 이 아이 굉장히 작습니다. 예,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좀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 아이가 3년 조금 넘었는데요. 크지를 않아요.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중에 좀 큰 아이들을 제가 뽑아서 또 번식을 할 거예요. 칼질을 해야 한답니다. 이 아이는. 네, 지난 영상에 이어 바이솔 자구 엄청 나옵니다. 예, 이 편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